안녕하세요. 캠핑 가인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주 오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관광협회 홍보 영상 제작 공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위촉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번째 영상이 바로 제주 오성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오성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 27 제주 오성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중문의 대표적인 맛집입니다. 제주 오성은 2대째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1대인 어머니가 36년간 운영을 하시다가 37년째부터 아들이 2대째 계승해서 제주 토속 음식에 전통하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 향신 음식점입니다. 제주 오성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공식 인증 46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옹골진 손맛, 넉넉한 인심을 담아서 이 제주의 참맛,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오성 같은 경우는요, 이 중문 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문 주상절리나 천지형 폭포 같은 제주도 대표적인 여행지하고 같이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제주 오성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외관뿐만이 아니고요, 이 맛도 좋아서 SNS에서 중문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이 방문 전부터 상당히 기대했던 곳이었는데요. 오등어 쌈밥 정식이나 갈치조림 정식 혹은 갈치구이 정식 같은 정식류가 대표 메뉴입니다. 저희는 제주 오성의 시그니처 메뉴인 한가족 정식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푸짐하고 화려한 비주얼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밑반찬 하고요. 이 돈베고기가 나오는데 돈베고기는 갓 삶은 흑돼지고기를 나무도마에 얹어서 이 덩어리째 썰어먹는 제주도 지역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육을 나무도마에 얹어서 먹는 것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돈베는 도마의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보들보들하게 잘 삶아진 돈베고기가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기본 반찬들도 정갈한 맛으로 아주 좋았고요. 역시나 돈베고기는 쌈 싸먹어야 제맛이죠. 돈베고기를 먹다 보면 메인 메뉴인 갈치조림하고요. 갈치구이가 나오는데 이 한 상이 모자랄 정도로 상을 한가득 채우는 메뉴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통갈치 조림하고요. 이 통갈치 구이, 문어 튀김, 그리고 통 옥돔구이, 성게 미역국이 나오는데 역시 SNS에서 보던 비주얼 깡패입니다. 한가족 정식 통갈치 조림에는요. 커다란 문어도 들어가고 이 주먹만한 전복이 8마리나 올라가고요. 새우 같은 다양한 해산물들도 넉넉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세팅이 나오면 이모님께서 갈치를 맛있게 해체해 주시는데요. 이 갈치는 맛있는데 가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찌나 먹기 좋게 손질을 해주시는지 이모님 해체 솜씨 한번 보시죠. 먼저 양 옆구리에 커다란 가시를 발라주시고요. 배 중간을 먹기 좋게 갈라주신 다음에 가운데 커다란 가시를 발라주시더라고요. 가시 하나 남김없이 해체되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치조림을 손질해 주시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해산물들도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갈치조림 손질 솜씨 한번 보시죠. 갈치조림은 갈치 중간중간을 툭툭 잘라주시고요. 이 적당하게 익은 문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십니다.
전복도 먹기 좋게 잘라주시는데 아까 갈치구이 때에는 숟가락으로 손질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가위하고 집게로 손질해 주셨습니다. 아까 갈치구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 보였는데 갈치 조림 손질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다음번에는 제가 해봐도 될 듯 합니다. 드디어 이제 맛을 보면 되는데요, 이 문어도 적당하게 삶아져서 질기지 않고요, 목동구이도 바삭하게 아주 잘 구워져서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커다란 전복도 싱싱하고 쫄깃하니 씹는 맛이 아주 좋았고요, 보들보들한 갈치구이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버리는 맛입니다. 생선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갈치는 호불호가 없잖아요. 그런 갈치를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메뉴가 한가족 정식인데요, 4인 기준인데 양은 대략 5-6인분 정도 되는 것처럼 양도 상당히 푸짐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통문어 튀김도 전혀 질기지 않고요, 이 보들보들하게 잘 튀겨져서 먹기에 정말 좋았는데 소스에 찍어서 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제주 오성은 푸짐한 제주 향토 음식점이라서 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보기 좋은 정갈한 음식들이라서 소중한 분들이랑 와서 식사하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제주 오성 1층에는 기념품 샵하고요, 간단한 음료를 드실 수 있는데요, 이 제주 오성에서 식사하시고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무료로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기념품 샵에는 제주 면세점보다 싸게 판다고 하는데 저도 간단하게 선물 몇 개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 맛집 제주 오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제주도 맛집을 찾으신다면 제주 오성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